잠들밤 위에 순세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크 양파까지 빠빠빠라빠 캠프 누구 영상 염삼순님 아,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데 어썸블리스님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약간 비슷합니다. 캠 머리 귀엽게 깎으셨네요. 초등학교 때 엄마 따라가서 자른 거 알지? 집 앞에 미용실에서 네. 입으로 그래 잘랐다 이거. 형이 운전하는데 뒤에서 자고 있는 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망나니 것 같습니다. 권형은 언제 일어날까요? 도착해서 뺨따구를 두 대 때리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 왔다 다 왔다 일어나라. 지금 그 창원의 PT의 메카 이뤄짐 네. 그 성준행님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성준행 선수님이요? 응. 내가 친하게 지내는 형님 중에 한 명인데 뭐 커피 좀 사갈까? 캐리어 실어주시고 아 내장을 실어주시고 두 잔만 대게 일어날 생각 안 하셔가지고 머리만 대면 잔다 오세요. 머리만 대면 여기 동네 분위기 어때요? 여기 얘랑 좀 거리가 먼 것들이 많네. 뭐 술집도 많고 유흥이 많네요. 유흥이 아 그 형이랑 거리가 멀어요? 멀지. 난 유흥 공연을 안 좋아하니까. 유흥 여기 1번 아이가 이거. 아 진짜요? 돈가스 맛있겠네. 돈가스 그냥 돈가스 좋아해요? 돈가스 좋아한다. 나는 일본식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하고 경양식. 아 맞죠 오리지널 밥 그 접시에 펴주는 거 있다니까. 네네. 그렇게 주면 한 밥 한 여덟 그릇? 여덟 접시 가능하다. 조만간 준비하겠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아 현준 안녕. 오랜만이네. 형 그 벤치프레스 방 영상. 벤치프레스 영상 다음 주에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진짜 한번 혼내주겠습니다. 여기서 못 만들 바보라고. 소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원 장인. 건우 형하고는 어떤 인연이 어떻게 인연이 됐나요? 건우가 찾아왔죠, 저를. 형이 뭘 찾았지? 형님한테 평소에 조언도 많이 구하고 제가 이제 운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제일 많이 주시는 형님입니다. 여기 돌아가자마자 야외 차인 거고.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헬스장에 오늘 홍보 영상 촬영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올라가서 운동하고 이따가 홍보 영상 찍을 예정입니다. 아 저기서 운동도 오늘 하나요? 운동도 하고 반발에 하고 운동은 뭐 여행가서도 하니까 늘 해야지. 하루도 안 빼고. 오늘 어디 하십니까? 오늘 어깨. 어깨 가볍게 하겠습니다. 또 가볍게 한다면서 늘 말만 형 광고가 끝나도 꾸준하게 드시네요. 아, 진짜 좋아서. 아 진짜요? 어, 진짜 좋아서 먹는다.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헬스장에서 자주 해요. 근데 저한테 다른 헬스장의 원정은 어떤 의미냐면은 약간 놀이공원 놀러 가는 느낌이라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시간 있을 때
좋은 헬스장들 찾아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맨날 같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없어서 다른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 기분도 좋고 어린애처럼 한 3시간 정도 놀러 옵니다. 3시간? 일본 여행 갔을 때도 골드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운동해라길래 진짜 전신 다 놀랐어요. 그때도 전신 운동 힘든지 모르고. 많이 찾아보지. 이제 동물원에 온 동물원에 우리 같은 동물 같은 동물 된 기분. 일단 근데 지하가 아니라서 좋습니다. 지하 훈련장에서 하다가 이 밝고 좀 넓은 데 오니까 좋네요. 확실히. 다른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다른 헬스장에서는 제가 다룰 수 있는 최고 무게보다 조금 작게 합니다. 일부러 혹시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에서만 최대 중량 다루고 이런 데 와서는 조금 볼륨 위주의 훈련을 하려고 하죠.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왜요? 아니, 구경 신나가지고. 아유 대단 힘들다. 우리 절로 이동할까요? 기구가 많아서 갈피를 못 잡는 정신을 못 차리겠다. 아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아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잠깐만, 이쪽으로 보세요. 뭐, 이걸로 보는 거다. 스탑 위로 해갖고. 맞네. 저는 날 것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날 것으로 걷기 때문에 익숙한 걸로. 오케이. 와 이거 집에 들고 가고 싶네. 트렁크에 실어 가고 싶네. 햄버거 배고파가지고 들고 왔어. 자유이용권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모처럼 센터에서 벗어나서 성준형님 센터 들려가지고 오글도 보고 다른 센터 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소풍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일상 소소한 브이로그 삼아봤는데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